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오늘은 수군 대사전 61번부터 64번 문제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리듬을 타는 항마들입니다. 그냥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단수를 치고 백이 놀때 이렇게 놓으면 백돌도 무겁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를 이어야 되는 이유가 생겼을 때 있는다. 그 뜻입니다. 백이 여기 놓으면 당연히 여기를 놓을 수가 있죠. 그런 항마를 만드는 겁니다. 흐름을 탄다. 단수치고 놀때 이으면 백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두 점을 살리려고 단수를 치면 흑은 이렇게 나갑니다. 이 귀에 백은 죽어 있습니다. 뭐 여기 놔도 이렇게 치중 가고 여기 놔도 그냥 밀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게 젖혀서. 궁도 자체가 사는 궁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놀때 백이 예를 들어서 뭐 귀를 살려고 이렇게 두는 건 너무 비참하죠? 이 중앙에 이 어마어마한 두터움 때문에 이건 이렇게 두는 건 생각을 좀 하기 못하는 수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단수를 치고 이렇게 놓는다. 백이 이렇게 중앙을 나가면 이렇게 뻗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귀를 백이 살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여기에 포인트는 요 흙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요것도 잡을 수 있고 요것도 축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놓는 것보다는 그쵸? 흐름을 타라 이거죠. 단수를 치고 꽉 이으면 돌들이 다 무겁게 변하고 있잖아요. 이제 백은 이걸 살리면 나는 이걸 잡을 수 있고 귀를 차지할 수 있고 백이 귀를 차지하면 나는 중앙을 차지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게 돌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요기를 잇기 위해서 요것도 해서 돌을 무겁게 만들고 흐름을 타서 요런 식으로 행마 맛보기. 여기를 하면은 귀를 차지하면 되고 백이 귀를 차지하면 축으로 중앙을 잡으면 되고 자, 곧 다음 문제. 자, 요 문제는 백을 잡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수 치면 백이 이 뻗는 수가 있어요. 이때 그냥 단수를 덜컥 치면은 이건 걸려듭니다. 단수 먹여치기를 당해서 여길 당해서 세수 네수로 흙이 잡혀서 망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꽉 이으면 됩니다. 백이 잡을 때 이쪽을 막으면 따도 뻗어서 뭐 수가 부족이죠. 당연히 단수가 선수가 돼서 두수. 그렇죠? 요거는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그냥 뻗었을 때 여기 먹여치기 조심하고 꽉 잇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도 요두 점을 하려고 그냥 있는데 뭔가 흐름을 타고 싶죠? 흙이 일로 단수치고 백이 났을 때 이렇게 있는 거는 리듬을 탄다 그러죠. 자, 이때 백이 단수를 치고 두 점을 잡을 때 어떤 수가 있을까요? 단수치고 딸때 여기를 막아야죠. 자, 백이 이 흙을 잡기 위해서 껴붙입니다. 이때 덜컥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이건 수구적입니다, 이거는. 여기를 뭐, 나도 그냥 꽉 이어서 이건 수적으로 잡혀요. 어떤 수가 있냐면 붙였을 때 이렇게 해서 수װ로가 하나 늘어나요. 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늘어나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거 먹여치고 여기 단수 치면 이을 수는 없어요. 패를 대는데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이건 한수 늘어진 패잖아요. 놓으면 손을 빼도 패잖아요. 근데 이건 손해라. 백이 여기를 둬야 됩니다. 여기를 그때 먹여치고 따고, 그때 뻗고, 뒷수 메꾸고, 단수치고, 이렇게 단패가 정수입니다. 자, 요거는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자, 뭐 따로 설명드릴 건 없죠.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